중고차를 살 때 일반 소비자분들은 타이어를 교체를 요구하거나 타이어 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좋은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입니다. 사람들이 어떠한 신발을 신는지 패션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편하게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할 때 어떠한 신발을 신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처럼 중고차도 역시 타이어 상태에 따라서 승차감이라든지 차량의 성능이 좌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중고차를 구입을 할 때 타이어 상태가 어떠한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상태여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늘은 바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타이어 어떠한 상태여야 되는지 그리고 구매를 할 때 타이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어는 중고차를 매매를 할 때는 모든 딜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소모품이기 때문에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된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소모품이지만 딜러에게 요구를 했었을 시 차량 상태에 따라서 딜러가 해줄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차가 꽤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실제 시승을 해보고 그리고 출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카센터에 가서 차 상태를 봤더니 살짝 편마모가 있어서 트레이드 한계선까지 와 있고 타이어의 제작 연월을 봤더니 유통기한이 넘은 5년 이상이 되어 있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 고객은 딜러에게 구매 의사는 있지만 타이어를 좀 교체해 줄 수 있을까요?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기본적으로 신차가 출고가 되어서 주행거리상으로 4만 내지 5만 정도가 되고 차량의 연식이 5년 정도가 되면 바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됩니다. 신차 워런티가 끝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매매 시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. 교체 시점이 될 시점에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대다수의 3, 4년 차 주행거리 4만에서 5만 킬로 되는 차량들이 매매가 되어서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꽤 많고 그리고 더 많이 5년 이상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들은 분명히 타이어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.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중고차로 들어와 있는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 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딜러에게 확인을 해서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가 한계선까지 와 있거나 타이어의 출고 기간이 유통기간을 넘어선 5년 이상이거나 타이어 자체가 험한 상태일 때에는 고객께서 차량을 인수하면서 출고 점검 시에 점검을 통해서 딜러에게 교체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많은 딜러들은 고객의 요구에 가격을 좀 빼주거나 아니면 타이어를 교체하는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. 타이어를 상태를 확인하시면 여기 보시면 2616이라고 써 있는데 타이어의 생산 연월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. 16년 26주 차라는 이야기입니다. 16년에 7월달 정도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 부분 이 타이어의 골과 골 사이에 나 있는 요 부분 볼록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? 이게 타이어 트레이드의 한계 마모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 마모 상태에 가까이 가거나 붙어 있는 경우에는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.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 상태를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약식으로 제가 보여드리지만 카센터에 가지고 가셔서 차량의 네 바퀴를 모두 확인하시는데 이 타이어의 편 상태가 한쪽으로 트레이드가 많이 진행이 됐다든지 한쪽만 많이 닳았다든지 하면
바로 그 편마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런 타이어는 사실 쓰실 수가 없어요.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. 중고차는 누군가가 타던 차량이고 그로 인해서 타이어 상태도 완전히 새 거일 수는 없습니다. 새 거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어떤 거 협의할 수 있다.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좀 색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. 여기는 매매단지 인근에 카페피노라고 이 건물의 사장님께서 하시는 작은 카페입니다. 장소 협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